나는 어떤 일을 하든 잘 되는 사람 분석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. 특히나 내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영역으로 갈 때는 말이야. 상위권에 있는 애들이 어떤 방식으로 움직이는지 분석을 많이 해. 여러 채널이 있지만 잘 나가는 애들의 공통점이 있어. 안녕하세요. 수철이님, 영상 하루에 몇 개씩 올리세요? 하나요. 예전에 많이 올릴 때는 몇 개? 하루 세 개? 세 개. 그 시절. 세 개 올릴 때 안 힘들었어요? 아, 돈 벌어야죠. 직원 없어요? 아, 제가 그때 다 했어요. 그때 학교도 다니고 있어서 진짜 힘든 줄 알았어요. 저희 지금 직원 뽑으려고 하고 있거든요. 어. 너무 힘들어서 저희가 하루에 한 개씩 올리고 있는데. 맞아요. 좀 잘하는 사람들은 막 세 개씩 네 개씩 이렇게 올리길래. 근데 저희가 개수를 늘리면 이제 퀄리티가 지금처럼 안 나오니까. 그래서 결론이 뭐지? 결론은 우리도 직원을 모집할 거야. 기획자 두 명, 촬영 보조 한 명. 부인 영상이니까 이제부터 반말을 안 할게. 요. 일단 기획자는 상상력이 풍부한 사람, 그리고 그랩바 감성이 충만한 사람 이렇게 필요해요. 해외 밈을 많이 알고 뭔가 유행에 민감한 사람일수록 유리하겠죠? 이 크레이지 그랩바 구독자층이 해외를 타겟으로 하기 때문에 거의 대사는 없을 겁니다. 이 점 유의해 주세요. 그리고 촬영 보조. 촬영 보조가 할 일은 먼저 우리 쇼츠 찍을 때 어떻게 돌아가냐면 이렇게 기획을 먼저 했잖아. 각 컷마다 다른 사람들이랑 다르게 조명을 좀 신경을 많이 쓰거든. 촬영 보조는 조명을 나 도와줘야 되는 거지. 질문! 조명을 칠 줄 모르면 어떡합니까? 그거는 아마 내가 알려줄 거야. 한 몇 번, 한 달 정도 나랑 있으면 아마 대충 다 알지 않을까? 모르면 잘리는 거지 뭐. 한 달이나 평일날 매일 나랑 찍는데 그걸 모르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. 그리고 이제 체리랑 나랑 둘이서 찍잖아. 카메라를 들 사람이 필요할 때가 가끔씩 있어요. 이렇게 피사체를 이렇게 따라가면서 찍는 샷이 가끔씩 필요하거든요. 그것만 도와주면 될 것 같아요. 그게 촬영 보조의 할 일 끝. 그렇게 조명, 가끔씩 카메라 찍어주는 일, 그리고 브이로그 한글 자막 달아주는 거. 그 브이로그 한글 자막 달아주는 거는 거의 한 2주에 하나씩 올리니까 그때 한 번만 하면 될 것 같아요. 전체적으로 업무는 이렇지만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점은 유의해 주셔야 합니다. 그리고 크레이지 그랩바 오피셜 지메일로 이력서를 보내주세요. 사람들이 미친 놈처럼 보고 있어. 나도 5년 뒤에는 저기 손바닥 찍을 거야. 야, 나 방송국 이렇게 가까이서 처음 보거든? 진짜 크다. 내가 체리랑 둘이서만 채널을 키워서 이 정도까지 컸거든? 다른 사람들이랑 협업을 해서 키우면 얼마나 더 클지 좀 기대가 돼. 진짜 좋은 사람들이 왔으면 좋겠어. 그리고 직원을 구하려는 이유가 지금 하는 일을 더 잘하게 하고 싶은 것도 있는데 요즘 채돌이가 엄청 찡찡거리거든? 무슨 일만 있으면 막 화내고 울고 막 말 안 듣고 너무 심해가지고 오늘 내가 혼을 조금 냈단 말이야. 근데 채돌이가 하는 말이 엄마 아빠랑 같이 놀고 싶은데 같이 못 놀아서 너무 슬프다고 막 이런 말을 했어. 엄마랑 같이 놀고 싶었어? 응. 아빠가 촬영하고 있어. 영상하고 있어. 맞아. 요즘 일 때문에 진짜 채돌이랑 잘 못 놀아줬거든. 낮에는 촬영하고 뭐 편집하고 일 보고 밤에는 기획한다고 채돌이랑 거의 시간을 못 가졌었단 말이야. 맨날 찡찡거릴 때마다 유튜브 보여주고 혼자 놀아라고 이렇게 할 때마다 죄책감이 있었는데 빨리 직원이 와서 저녁 시간대는 가족이랑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어. 어쨌든 지금보다 못해지겠냐. 사람이 더 묻는데. 그럼 지원 많이 해주세요.